발목 부분이 상당히 여러분 약해졌어요. 근육이 약해졌어요. 그래서 이 여기가 약해지면 아킬레스건이 있어요.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이 아킬레스건이 약하면 겨울철에 나이 드신 분들이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거의 다 여기가 끊어져 버려요. 그럼 보통 병원 가서 6개월을 갔다가 6개월 정도에 기부수를 하게 되는데 병원에 있게 되는데 여러분 미리미리 여러분이 이 발목을 근육 강화를 시켜주면 되겠어요. 그래서 이 폼롤러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좀 땀이 나요. 지금 땀이 나는데 운동이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. 하지 우리가 정맥. 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지정맥에 있는데 이 뒤에 근육 있죠? 그 다음에 이제 하지정맥에는 여러분 이걸 가지고 그리고 손으로도 할 수 있어요. 여기 이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눌러주시고 하나, 둘, 셋, 넷 누르면 어딘가가 따끔따끔하는 데가 있어요. 내 몸에서 자, 둘, 이렇게 그러면 여기 부분이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. 이 두 손 가지고 맨손으로 집 식구들 서로 해줘도 괜찮아요. 혼자 해도 되고 TV 보면서 하시면 되겠어요.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이 안까지 그대로 밑에까지 그 쭉 뻗어서 신경이 발끝까지 가요. 여기가 막히거든요 보통. 네. 잡아주고 그 다음에 왼쪽 이제 여기 부분 여기 이쪽에 눌러주면 이쪽에서 여기 눌러주시면 여기는 밑에 내려갔다가 정맥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부분을 잘 못 올려요. 왜 직립보행 인간은 직립보행이고 걸어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여기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가는 걸 잘 못하면 여기를 한 다섯 번 정도 눌러주면 이 부었던 발목이 가벼워져요. 지금은 이제 아팠는데 오후가 되니까 좀 아픈데 이렇게 한 다섯 번 정도 이렇게 눌러주면 금방 가벼워져서 붓기가 많이 빠져요. 붓기가 빠진다는 건 돌고 있다는 거예요. 혈액이 지금 신경이 이쪽 반대편도 해볼게요. 숫자를 세우면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또 반대쪽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이쪽도 하나, 둘 올라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다시 한 세트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가장 쉽게 돈도 안 드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꿀팁이에요.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잖아요. 얼마나 답답해요. 근데 온몸이 답답한 게 더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온몸을 우리가 운동을 해주고 이런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다 보면 가장 첫 번째는 기분이 상쾌해지고 온몸이 짜증나지 않고 온몸이 활기가 넘치고 그러다 보면 옆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활기가 넘치게 됩니다.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끼리 얼굴 붉히지 말고 기분 좋게 활기차게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. 그리고 잊지 마세요. 구독, 좋아요. 화이팅!